리. 이렇게 멋있는 스튜디오 춤에 저희가 왔습니다. 로 로딩 중에 있습니다. 들 들어가시죠. 오 멋있는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버전.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섯 명이서 춤에 나올게요. 하나, 둘, 셋. 레이아. 네, 저희가 또 데뷔 이후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 거의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진짜 말그마치 1년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Reload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스춤도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파이팅! 네. 가자. 와, 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온파이 로스. Ready?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리로드는요 분노로 가득 찬 작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저스티비의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무엇보다 이 안무의 핵심이라 함은 저희가 첫 번째 스튜디오 춤에서 보여드렸던 데미지보다 강렬합니다. 진짜 재장전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이번에 분노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또 하는 앨범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또 다음 앨범을 기약하는 마지막이자 시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재장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앨범명도 저스 비건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이게 올라가시니까 정말 정말 보고 안 그래도 기회를 봤는데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잘하겠습니다. 확실히 진짜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촬영도 아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데미지 때는 저희가 되게 통일된 느낌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번에 좀 통일적이긴 한데 포인트들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번 앨범의 포인트 오브제가 또 스카프이기 때문에 각자 좀 다른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릴러드의 포인트 안무는요? 전체가 다 포인트였어요. 전체가 포인트 굉장히 강렬한 안무예요. 그래서 뭐 하나 꼽을 수 없지만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생각한 여기가 포인트인 이유는 뮤비를 가장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요. Reload. 이번 한번 멋있게 비밀스럽게 할 말이 있는데 오시겠습니다. 혈액형 외우는 사람 괜찮아. 나도 둘 몰라. 요즘은 혈액형보다는 MBTI죠. MBTI 뭐요? 아, ISTP. 형은? ISFP. 난 뭐게? 너 ENFP잖아. 근데 보통 저희 팬분들이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건우 같은 경우는 제인과 함께 오세즈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와 아들 있을까? 우리 가족지 알려. 3인 가구지 어때? 3인 가구지. 네, 3인 가구지 하겠습니다. 3인 가구지 여기. 괜찮다. 일단 제가 먼저 고백하자면 옛날엔 저였습니다. 지금 JM. JM? 아마 JM이 로딩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10보 와도 계속 침대에 있습니다. 아, 저는 도현이. 도현이는 이제 깨우면 안 일어나가지고. 재미랑 도현이 가장 로딩이 길다.
좋아요. 촬영하는 게 재밌네요.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여줄게 this is real 거짓말없이 going higher We go hard like this We go hard like this 타올라 오케이, 뭐야, 컴 온. 감사합니다. 저희 올리비가 저희 데뷔 때도 춤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맞아요 이번에도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윌로드로 컴백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릴 만큼 활동 진짜 멋있게 할게요. 저스트 비 그리고 윌로드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항상. 시청합니다. 러브 유. 지금까지 저스트 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스튜디오 춤!